자, 제임스님, 어린이보험 유산 많이 하려면 플랜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0점짜리 어린이보험 혼합 설계, 어디 회사와 어디 회사 중점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휘리르 뿅! 자, 일단은 암보험은요, 손해보험보다 생명보험으로 하셔야 요즘에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왜냐? 일단은 유산이나 보험료나 보장 면에서 생보다는 손해보험보다는 생명보험이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25세 여성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어린이 보험은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물론 흥국화재랑 롯데손해보험은 3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30세까지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30세까지 25세 여성 남성 기준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흥국생명의 장점은 뭐냐면요, 이렇게 암 진단금을 1억을 넣어야 유사암이 2천만원 가입이 되는데요, 일반암 5천을 비갱신형 20년나 90세 만기, 그리고 3년 갱신 갱신형, 요렇게 복충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5천만원 비갱신형 20년나 90세 만기로 가져가고, 밑에 유사암이죠, 20년나 90세 만기로 이렇게 해서 2천만원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3년 갱신, 요 5천만원 일반암은 3년 뒤에 삭제하시면 돼요. 그 보험료가 3,500원 정도 내려가겠네요. 3,500원 내려가면 대략 얼마죠? 43,353원. 네, 요렇게 준비가 가능하겠네요. 요런 식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암은 요 엣지생명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해보험 쪽으로는 지금 가장 저렴하고 할인이 많이 받는 데가 어디냐, 엣지손해보험이에요. 지금 보면 보험료가 41,476원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2대 질병, 위에 보시면 일단은 뇌혈관, 허혈성 1,000만원씩 넣어드렸고요. 똑같이 20년나 90세 만기예요. 20년나 90세 만기. 뇌혈관, 허혈성 1,000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특정 양성 뇌종양 넣어드렸고요. 중증 질환자 뇌혈관, 허혈성 1,000만원씩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상해 수술비 넣어드렸고, 질병 수술비,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얼마나 나왔냐, 41,476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암보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일반암 1억과 유사암 2천, 근데 3년 뒤에 일반암 5천 갱신형은 삭제하시고 일반암 5천과 유사암 2천 비갱신형으로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손해보험 쪽에는 이렇게 해서 41,000원대로 2대 질병과 산정특례 수술비까지 같이 넣으면 41,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근데 하나 손해보험에 일단은 요즘 보험금 부지급이 많고 좀 브랜드면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B플랜 DB손해보험으로 그래서 45,000원으로 가져가도 그리 나쁘진 않다. 산정특례랑 똑같이 넣어드렸어요. 뇌혈관 산정특례, 뇌혈관 허혈성 산정특례, 허혈성 그 질병 종수수비, 상해 종수수비 모두 다 넣어드려서 45,000원대로. 그래서 브랜드나 보험금 지금 여러면에서는 DB로 가입하셔도 나쁘진 않고요. 근데 DB는 45,000원이고 한화는 41,000원이다 보니까 약간 4,000원 정도가 보험료가 한화가 좀 더 저렴하다. 그래서 흥국생명이랑 한화손해보험 혹은 흥국생명이랑 DB손해보험 요런 쪽으로 준비하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남자분으로 설명드릴게요. 남성도 비슷합니다. 일단은 제 후유장에 100만원 넣어드렸고요. 94원, 그 다음 암 납입 면제 46억원, 그리고 일반암 1억 넣어야 유사암이 2천, 1대 0.2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모든 보험사가, 그래서 일반암 1억 넣어드렸고요. 유사암 2천 넣어드렸어요. 그런데 역시 일반암 5천은 갱신형으로 3년 후에 삭제하시면 된다. 그 2,500원 정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2,500원 내려가면 대략적으로 44,800원 정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유지하시면 되고요. 그 3년 뒤에 일반암 5천, 유사암 2천 요것만 유지하시고 암진단 3년 갱신은 삭제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은 한화손해보험 역시
이번 10월달에도 지금 할인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45,000원 정도 나왔어요. 여성이랑 똑같이 내혈관, 허혈성 천마의식, 산정특례 천마의식, 질병수습비, 종수습비 모두 다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45,000원대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손해보험 좀 그렇다. 그러면은 DB손해보험 52,000원 정도 나왔어요. 52,000원인데 일단은 여기 보험료 비교해 보시면 일단은 아까 전에 하나손해보험이 45,000원, 52,000원이면 거의 7,000원 정도 더 비싸네요. 하지만 DB손해보험이 수수비가 일단은 매회, 하나손해보험도 매회인데 일단은 질병수수비가 매회가 되고 또 임신출산, 제왕절개, 치액, 요실금 이런 생보약관을 쓰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다. 네, 그리고 역시 내혈관, 허혈성, 그 다음에 산적특례 내혈관, 산적특례 허혈성 이렇게 모두 다 넣어드렸어요. 3대 진단금 말 거면 차라리 암, 흉부세명, 2대 질병 산정특례는 하나손해보험 한 게 나을 것 같고요. 수수비까지 같이 원한다. 그러면은 DB손해보험이 수수비가 좀 더 장점이 있고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한도도 높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DB랑도 같이 콜라보로 가입을 하셔도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